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번째 하는 거예요? 햄버거 모자라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개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제가 두 개 먹는 거예요? 너가 먹어야지. 아. 배불러. 여러분, 잘생긴 몽이가 햄채면에 도전합니다. 제가 딱 그 햄버거를 먹으면서 생각나는 게 옛날에 몇 년이지? 5년 전이구나. 어떤 일본에 있는 햄버거집에 갔어요. 네. 메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는 거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고주몽하고 기마리데스가 이렇게 주문을 결정하셨나요? 이렇게 딱 보면 엄청 예쁜 여자예요. 햄버거집에 나이는? 저보다 하나 밑이었어요. 어리군이야. 어렸죠. 그때 제가 20살이었으니까 19살? 아니다, 만 19살이구나. 18살? 그 여자애는 18살. 근데 진짜 저는 그 메뉴판을 그냥 보면서 이렇게 어울리니까 그분이 있어서 그냥 입이 근데 너가 지금 표정 연기를 했는데 카메라 하나도 안 나왔어. 네, 진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저희가 가난해요. 가난해서 도네이션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네이션 과하잖아. 뭐 한 개 있다 도네이션이야. 이제 좀 낫네. 세팅을 좀. 아까 연기 좋았거든요, 사실. 먹어. 일단 먹어. 그냥 묵묵히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너 배고프잖아. 말하기 싫잖아, 지금. 그치? 아, 쉐이크가 이렇게 다 먹어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쉐이크는 항상 못 먹었었는데. 딸기 쉐이크. 쉐이크는 항상 바닐라라고 생각했었는데 딸기가 맛있다. 딸기가 상큼하고 가볍고 맛있어. 딸기 좋았어.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치 파리바게트도 이렇게 앉았었는데 화면 이쪽에 하니까 좋아요는 이쪽이고 구독은 이쪽이야. 여러분, 왜냐면 엄두한테만 봐야 여기가 구독. 제가 햄버거 굉장히 좋아해요. 햄버거 좋아한다고? 좋아하지.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 여자랑 햄버거라면 햄버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자 굉장히 좋아하고요. 물론 골고루 좋아합니다. 저희 몽이가 여친을 찾고 있어요. 아닌데요? 여친이 없어서 동네 삼촌한테 잡혀가지고 햄버거 먹어서 이상한 맛 영상 찍고 진짜 사는 게 힘든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 몽이를 구해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빌런에게 당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것저것 두루두루 갖춘 여성분들의 레지메를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가 사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무 말 대단했죠. 그렇죠. 지금 일단인데 지금 우리 몽이 씨가 하나 원 햄버거 원 핫도그 지금 세컨 햄버거가 날아갔는데 지금 현재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 좋네. 그게 아직 뭐 배가 차는다는 느낌은 없고요. 아직 없습니다. 아, 역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젊음의 힘이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제가 뭐 윙 같은 거 한 30개씩 때려 올렸었는데 이제 늙어서 불가능하다. 배가 많이 부르다. 배가 불러서 많이 먹지 못하는데 살은 왜 이렇게 찌냐고요? 그걸 모르겠어. 이게 진짜 웃긴 게 둘이 같이 맨날 걸어다니는데 한 사람은 점점 뚱뚱해진 거 아니고 계속 뚱뚱하고
한 사람은 조금 걸었다고 바로 살 빠지고. 살 빠졌대죠. 아무튼 여러분, 몽이가 여친을 찾고 있어요. 여친의 조건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독수리를 찾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뭐, 첫 번째,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우리 몽이도 날고 싶어요. 우리 몽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세요. 바닥에서만 자고 있으니까. 두 번째, 짜장면을 좀 사주실 여자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수리 날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겨드랑이 살펴보니까 날개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독수리 날개가 없다. 그러면, 뭐, 돈으로. 돈 뭐, 짜장면 얼마 안 하잖아요. 우리 몽이 뭐, 이렇게, 하루에 짜장면 한 개씩만 사주면, 오래 갈 수 있어요. 우리 몽이 꼬시는 방법 매우 간단해요. 수윤 씨가 돈가스를 얘기했다면, 몽이 꼬시는 방법 너무 쉬워요. 짜장면 사주세요. 세 번째. 여러분, 뭐, 살다 보면, 독수리 날개도 또 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매우 흔한 일이죠. 그러면,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 방법은, 굉장히 이쁘면 돼요. 이쁜 사람을 이제 좋아한다. 몽이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혹시 독수리도 아니고, 돈도 많이 없다면, 굉장히 이쁘시면 된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세 개째가 거의 날아갈 것 같은데요. 오! 대단하군요. 아, 우리 잠시만요. 저도 당도 한 입 먹어야겠어요. 아, 오늘 국물이 제대로네요. 한국물 하세요. 그래서 또 어려웠어. 그냥 마셔. 야, 이제 녹아도 마셔도 돼. 야, 국물 아닌데. 아, 마셔. 아, 이게 원래 짭조름한 맛이라니까 섞여야 맛이거든. 어때?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아, 이게 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약간 뭐랄까, 일본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저랑 음식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실버사한테도 그때 스키야키 먹을 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약간 비린내 난다, 내가 콜라 좀 넣자 했는데 실버사가 격하게 다른 말을 못 알아듣고 코카콜라만 알아듣고 격하게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버사가 제 동생이에요. 네, 굉장히 잘생겼어요. 하지만 몽이가 조금 더 잘생겼다. 그래서 오늘도 그럭저럭 행복하게 먹방이 끝난 것 같아요. 저희 오늘도 역시 뭐 편집할지도 모르고 그럴만한 열정도 없고. 에? 그냥 얼리고 싶다. 우리 예진이도 연락도 안 되고. 안 돼요? 연락 안 되잖니? 연락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자 관계가 깔끔하다. 에, 여성분들 이렇게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우리 몽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이거 무슨 방법을 그냥 막방송이야. 저희의 방송은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곧 또 돌아올게요. 꺼.